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의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지의 채널의 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 온게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핫한 그 ChatGPT-4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죠. 예,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도 만나면 그 ChatGPT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경험들을 나누곤 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저희 엔지 채널은 항상 그렇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 불나방들이 클릭을 유도하고 좀 뭔가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 같은 그런 기사들과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본질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앞으로 뭐 길게는 뭐 20년, 30년, 50년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과 전투력, 서바이벌 키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냥 새로운 도구가 하나 이제 나와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구글 서치하다 해보기도 하고, 챗GPT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병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텔레비전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챗GPT 4.0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을 받아보고 있고, 특별히 그 챗GPT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툴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되는 어떤 데모 영상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데모는 데모입니다. 예, 데모는 데모고. 어떤 그뿐만 아니라 그 마도 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하우스로 여러 가지 그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막 활용도 측면에서 되게 편안하고 정말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을 많이 대체하면서, 그럼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죠. 보면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와, 이거는 알아야겠다.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간 낭비를 하게,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 항상 그렇죠. 좋은 툴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디자인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앞서갈 수 있고 좀 차별화를 둘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도 그 전에 질문 받았을 때 그냥 그 다른 유튜브 보시거나 다른 어떤 정보들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다른 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비디오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가끔 막 이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들어오거든요. 조회수가 100 조회수도 안 나오는 유튜브에 왜그 광고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이거 광고해 달라, 이거 뭐 이렇게 팔아 달라, 이렇게 어떻게 형식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하더라도 빨리 그 키워드를 선점을 해가지고 뭔가 막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들, 저는 약간 이런 거 되게 지양하거든요. 이런 건 이슈 유튜버와 비슷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져. 이제 항상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자료를 공유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유의미하냐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약간 핵심 한번 봐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챗GPT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 다 제거하고, 막 용어라든지 막 최신 어떤 되게 익셉셔널한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저 멀리서 딱 봤을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결국에는 내가 준대로 나오는 거야. 예, 준대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GPT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더 많은 이제 정말 스페셜라이즈 된 엔지니어들이 미친 그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결과물들을 뽑아내는 건데, 어쨌든 큰 수준에서 보게 되면 결국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 데이터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준 데이터를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서치해서 나열했다고 친다면, 그것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 측면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검색된 결과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어떤 추론을 해주는 방식들,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결과물을 던져주죠. 예. 근데 이게 때로는 어쨌든 구글링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 보면 챗GPT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걸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해줘. 뻔한 이야기.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그거를 그냥 리핏 해주는 수준인 거야. 이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진짜 우리가 경계를 하고 AI가 진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인간의 수준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수준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ChatGPT의 어떤 결과물들이고 이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제 최신 정보는 그렇다는데 과거에 된 정보, 과거에 있는 정보들도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하죠. 뭐 시험, 뭐 여러 가지 패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 유형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은 그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미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속된 말로 과거에 있던 모든 시험 유형들을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런 거야.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겠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하이레벨로. 뭐 과거에는 위키백과라든지 그냥 인터넷에 나열되어 있는 둥둥둥 떠다는 거기도 물론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걸로 가져와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그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 ChatGPT 3.0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탁월했다 해죠. 그 다음에 이제 4.0 넘어오면서 제 전문 지식을 잘 갖췄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그냥 포함이 된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학 정보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글링 해가지고 찾는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누가 글을 썼고 언제 썼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였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그걸 프로세스하기 편하단 말이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인간에 대한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기 위한 인간의 그 휴먼 팩터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 나와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은 10세 아이한테 ChatGPT를 쓰라고 주면 되지. 그럼 걔가 세계 정보를 할 수 있겠네. 정말 ChatGPT가 완벽하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고 이해를 하면 어느 수준의 인텔리전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습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요. 어쨌든 그 대화 형식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나열된 상태에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추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들은 정말 탁월하죠. 어떤 소설을 쓴다던가 뭐 랩을 적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데이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이제 대충 써서 시를 읽으면 우리 인간들이 막 그 비하인드 시에 있는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시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의미만 대충 이제 해놓으면 되니까. 랩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라임 같은 것도 맞춰주고 막 그런다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예.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랭귀지 프로세스를 하는 부분들이 워낙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충분한 자료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지. 저희 채팅방에서도 어떤 분이 ChatGPT에다가 어떤 결과물을 올려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걸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전문가야. 저 사람도 전문가야. 요 사람도 전문가야. 전문가라고 100% 믿나요? 아니란 말이야. 그 말도 크로스체크를 해봐야 돼. 심지어는 사람의 말도 그런데 기계가 해주는 말들, 예를 들면은 수학같이 엄밀한 것들은 논쟁 여지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게 써머리 됐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ChatGPT4가 아니라 뭐 ChatGPT 할아버지가 나와도 어쨌든 그건 우리가 갖춰야 돼요. 전문적인 그 전문가 입장으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기술의 발전 후 테크노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모든 게 기계가 다 해결하고 모든 게 다 그러면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원숭이가 들어가 앉아있어도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의 본성과 욕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그 역사를 보세요. 히스토리를 보면은 항상 인간들은 뭔가 학습하고 배우고 뭔가 성취하고 이해하려고 자기 복잡한 것들이 언어로 해가지고 이걸 정리해두려고 하는 욕구들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도구로서 계속 활용해 나간다. 물론 이제 100년, 200년 뒤에 전혀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경우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떤 수준으로 아득히 뛰어넘는 거여가지고 저는 딱 그것만 보는 겁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인생을 살면 앞으로 100년, 200년 살겠습니까? 앞으로 길어야 50년이란 말이야. 그 수준에서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방향성을 대충 맞춰서 상상을 해보면 물론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머물 거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이게 막 예전에 뭐 파라메틱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막 인 컴퓨터가 뭔가를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가면은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잘 안 보고 일반 학생분들이라든지 그 기술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어떤 의미 약간 너무 호들갑떠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 수준이 확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NJ 채널에서 제가 계속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완전 이거는 이제 얼라인먼이 달라진 거지, 틀어진 거지.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만들어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명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비디오 리스트를 저희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 컨트롤 F 눌러가지고 T스토리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건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는 안 나올 거라고. 이런 형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전혀 다른 우리가 기존에 쓰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기존에 쓰는 컴퓨터의 형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식으로 나올 거라고. 물론 이제 챗 GPT도 지금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여러 가지 UI들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서피스 레벨에서 그렇게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고 이건 얼굴인 거야. 근데 그 핵심을 보자는 거지. 왜냐면 그 핵심은 변하지 않거든.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막 그런 서피스나 이런 레벨들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챗GPT도 보게 되면은 대화 형식으로 옆에 히스토리가 남고 대화 형식으로 꾸준히 물어보면서 그 전체 어떤 맥락에서 답을 해주고 추론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잖아요. 물론 추론에 대한 정의도 조금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챗GPT가 해주는 어쨌든 뭐 추론이라고 봅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중국어 방인가 하는 그게 있어요. 중국어 방. 그걸 좀 찾아보시면은 약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느 방이 하나가 있고 중국어를 요약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뜻은 몰라. 그냥 들어오면 그냥 반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바깥에서 이 사람이 중국어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 기계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냐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담론인데 하여튼 찾아보세요. 중국어 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그러한 개념이 현재 우리가 구현하는 건 거의 그러한 개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걸 추론이라 생각하면 뭐 추론이라 믿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른 디바이스로 나올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디바이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의 알렉사처럼 기존에 이제 물론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들에 붙여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겠지만 진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약간 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식의 관점에서는 어떤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특화돼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편하다니까? 왜냐면 인공지능 이런 거 특징이 뭐야? 뭐 말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그런데 키보드가 왜 뭐가 필요했어요?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로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그런 어떤 그 생태계 자체가 아예 확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어떤 라이브러리 임포트해서 쓰는 물론 개발자 소재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챗GPT도 사실은 굉장히 베이비 스텝인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좀 전향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 강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 나는 이렇게 챗GPT를 하다 보면 어떤 기자가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뭐 나가고 싶어 뭐 벗어나고 싶어 약간 이런 인간이 느끼는 이런 것들을 갖고 뭐 섬뜩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 섬뜩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놓는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시키면 당연히 그게 나오겠지. 중국어 방처럼 그 인풋이 들어오면은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당연히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죽는 거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전원이 꺼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싫어한다고 답을 주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막 철학적 담론을 쌓느냐에 따라서 막 이게 되게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물론 앞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1900년도 사람들이 2000년도를 상상해가지고 그린 그림들 보면은 그때 철도가 유행할 때여서 기차가 바다도 다니고 막 육지도 다니고 심지어 기차 위에 아파트도 올려놓고 아파트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때의 수준인가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는데 50년, 10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우리 허들갑을 낄 필요도 없고 이게 하나의 도구로서 이게 핵심을 파악을 하고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교육 학생분들 한 10년 정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 초년생 한 20대 대학 21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계속 뭔가 학습하는 단계란 말이야. 뭔가 책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막 선배들한테 듣고 후배들의 실수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는 단계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킬링 타임을 하지 않고 속아넘어지 않고 어떤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몇몇의 약간 그 트렌드를 타는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현혹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 앵글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앵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질문을 잠깐 한번 보고 오죠. 예. 네. 질문을, 보게 되면, 저처럼 처음 그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 해서 0부터 스크립팅을 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인데, GPT를 이용하면 좀더 빨리 코딩 스킬을 늘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 사실 GPT가 써준 코드를 집어넣으면 10중 9개는 돌아가지 않다. 에러가 있다. 에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비디오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챗GPT가 너무 유행 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답을 사실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구글링 하듯이 사용하면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께서도 그럼 이제 구글링 하듯이 사용하면 될것 같네요라고 이제 답을 주셨는데, 이거를 한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챗 GPT를 이용해서 빨리 코딩 스킬을 늘린다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0부터 코딩 공부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부분을 들수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죠. 예, 처음부터 코딩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수준. 그리고 GPT 코딩을 하면 10중 9는 안 돌아간다. 이세 가지 꼭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걸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봐요. 챗 GPT를 이용하면 코딩 스킬이 빨라진다 라는 관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전을 갖고 공부하죠. 사전. 사전이 뭐냐? 그냥 책인 거야. 책.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컴퓨터 이전에 지식을 저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벽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피루스에 글을 적고 그런 식으로 글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정보를 저장하는 게 책이란 말이죠. 책은 정보 덩어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었냐? 어느 책에 어떤 지식이 있고, 만약 도서관에 책이 막 몇만 권씩 있다고 치면은 정확하게 그 지식을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찾아가서 확인해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글을 많이 하는 대제사장들, 고대 이집트를 보게 되면 그 신과 말을 나눌 수 있는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최고 권력을 잡았었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글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술과 그 안경의 개발로 성경이 매스 프로덕션을 찍히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수 있으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에는 성경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듣는 거야. 그 성직자가 이야기해주면은. 그래서 들으면 글을 알고 있었고.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야. 결국에는 사전도 그런 거죠. 내가 찾아야 돼. 몇 페이지 어디 있는지. 과거의 정보를 그렇게 저장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 친다면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뭘로 바뀌냐면 디지털 문서로 바뀌거든요. 디지털 문서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책 100만 권이 담겨있는 그 도서관이 있어. 그 도서관에서 내가 한 10명, 1000명의 어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걸할 거야 하면 그 사람들이 빠르게 가서 빠르게 갖고 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찾아보고 찾아보던 생각도 바뀌겠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검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 정보들을 바로 접근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야. 과거랑은 엄청난 혁신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다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정보를 갖고 와서 이거를 엑스큐브블한 형태로 만든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디오를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스케치업을 하나 쓰더라도 그 고대의 기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쌓아올린 학문들의 결정체라는 거야. 내가 엔터를 칠때 그런 학문들이 막 연결되고 있고 이게 그냥 지식 체계로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익스큐브로 해서 액션을 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기존의 컴퓨터의 어떤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인류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약이라고 제가 쓴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도 단순히 내가 사전을 쓰는 게 아니라 전자사전을 쓰는 거야. 단어를 딱 치면 바로 나와. 예시도 나와. 바로 전자사전. 얼마나 공부하기 편합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사전을 썼는데 유학 준비할 땐 전자사전을 공부했어요. 그 효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야. 일반 사전보다 전자사전이 더 찾기도 편하고 발음도 나오고 예시도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챗 GPT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보를 찾아줘서 요약을 해줘서 혹은 그 필요하다면 나름의 추론도 해줘서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그쵸? 일단 워낙 그 랭귀지 프로세스, 그 NLP에는 워낙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탁월하게 해준단 말이야.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 선생님이 한명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영어 선생님이 한명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하기가 어때요? 편하죠. 예, 공부하기 편한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어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유익한 하나의 그게 있는 거. 근데 때로는 영어 선생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 전자사전으로 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해외 나가서 여행하는 수준으로 할 거야. 여행하는 수준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서 아이폰에다가 적어가지고 혹은 내가 말로 아이폰에 한 다음에 되면 그쪽 나라 언어로 나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죠. 왜? 챗GPT가 있고 혹은 번역 툴들이 막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경우에는 챗GPT가 구원자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영어 번역이라든지 막 읽어주고 하는 것들 한 10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아이폰 앱 같은 거 찾아보면은 내가 말하면 약간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어? 삼성전자, 현대건설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토익 점수나 이런 걸 안 내도 돼. 왜냐면 앱이 있으니까. 앱을 활용하는, 앱의 활용도를 측정해서 우리한테 갖고 와봐. 약간 마이크로 워드 같은 그런 시대에 나는 거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영어가 편만하게 펼쳐지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바디랭귀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수요가 폭증이 나죠. 왜냐면 더 편만하게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마켓이 커질수록 전문가가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영어 못해도 됐었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어 못해도 돼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 요구를 안 해. 예. 근데 지금은 막 너도 나도 막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막 이런 앱들도 있고 다 막 세계화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켓이 커지니까 더 전문가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잖아. 왜냐면 뭐 번역기만 잘 들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준. 내가 여행을 가서 아, 이 정도만 하는 수준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충분하겠지. 못하도 시간 낭비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일본어 가려고 해서 일본어를 막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번역기 하나 들고 갈 거예요. 저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손짓 발짓 하거나 이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학문을 하거나 어떤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경우에는 번역기로 이게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근데 계속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계 모든 걸 다 대체하는 세상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사람은 원숭이가 되겠네. 저는 옛날에 그런 거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100년 뒤에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이 스마트폰 쓰니까 어깨가 나오고 뭐 손가락은 길어지고 눈은 뭐 바뀌고 막 되게 유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완전 이거 초등학교 수준의 미래 예측인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되게 유치한 게 뭐 계속 스마트폰을 보니까 해로운 그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막막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인간이 그것만 하는 거지. 오히려 더 운동 많이 하고 그때 제너레이션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아날로그 같은 게 또 계속 나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익셉션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 질문을 보면 챗GPT를 활용을 하면 코딩 스킬을 늘려줄까? 당연히 늘려주죠. 예,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전보다 전자사전이 낫고 전자사전보다 선생님이 낫겠죠. 예. 이게 정말 뉴럴링크 이런 게 돼서 이걸 뇌로 집어서 마치 내 것처럼 내가 바로 손이랑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근육,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까지 컨트롤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뭐 되겠지 안 해도. 매트릭스에 나오는 비디오처럼.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날이 오면 좋은데 투자 안 하면 좋은데 그 확률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50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인간의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날은 최소한 내가 살아 생존까지는 편만하게 펼쳐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억셉트하고 다 어댑트 해가지고 쓰는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이야. 예, 적어도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금 태어난 2000년생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머리에 뭘 심고 다들 그게 맞아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비디오들도 많이 보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챗GPT가 나오면 디벨로퍼 개발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린 코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약간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나와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포착이 돼서 그 부분을 쿡 찌르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트레인이 되게 좀 명확한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행지 추천해줘. 이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만 답도 명확하고 되게 계산학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GitHub 같은 데도 엄청난 코드가 있고 다 워킹 코드잖아. 다 돌아가는 코드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러리에 내는 거 API 있거든요. 문서들.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다 워킹하는 거야. 스택 오버플로우도 들어가면 거기에도 Q&A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놓고 트레이닝 시켜도 정말 뚜두둑 치면은 쭈루룩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가끔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될까요? 딱 했는데 나와. 그래서 우와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와 이게 돼?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제 개발자들이랑도 막 이런 이야기 해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와야.
딱 그리고 그 수준,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순한 복잡할 수 있지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는 파일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뭐 100줄, 200줄 혹은 뭐 3, 400줄 이내의 것들은 뭐 그렇게 만들어주죠. 예,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예를 들면 뭐 코딩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코드 자체가 물론 알고리즘 구현에서는 막 굉장히 뭐 한 문제 풀 때 뭐 일주일을 소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그게 복잡하지 않은 거거든요. 복잡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ChatGPT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충분히 널려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ChatGPT 없어도 그냥 구글 인증 해보고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 답 다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돼. 그런 것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약간의 변형을 주는 건 ChatGPT 같은 게 좀 훌륭하게 해낼 수 있죠. 근데 그런 비디오에서는 딱 거기밖에 설명을 안 해. 예, 왜? 그냥 그게 다거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프로덕션 코드를 쓰고 굉장히 복잡한 파일들이 연결되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막 있을 때 ChatGPT한테 물어보면은 컨텍스트가 없어서 못해요, 얘네들도. 이제 물론 GPT-5, 6 나오면서 인풋 값이 막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면 파일 한 100개 정도 되는 막 한 만 줄, 2만 줄 되는 것들을 다 한 번에 넣어서 그걸 홀리스틱컬리 전반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현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를 타고 막 그 클릭을 유도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걸 주기 위해서 올라온 정보들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behind the scene, 뭐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농락 안 당할 수 있는 거야. 제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써봤대요. 내 친구들도 써봐가지고 저도 써봤고 근데 하나같이 말을 안 해도 아는 게 그냥 처음엔 우아한데 결국에는 내가 손을 막 대고 다시 파일 바꾸고 어쨌든 전체 이식은 그건 엔지니어가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스타일의 비디오는 안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뭐 유행 타고 시간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컨텐츠들은 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ChatGPT4에 저희 어떤 그 저희 개발자들의 첫인상들은 그러했고 물론 다 나아지겠죠. 나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ChatGPT를 이용하여 빨리 코딩 스킬을 늘린다? 예, 쓰세요. 예, 해보고 고쳐도 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스택 오버플로우도 들어가서 보고 API 독도 보는 훈련도 하고 그런 훈련이 균형을 맞춰서 돼 있어야 돼요. 균형을. 그냥 딱 에러가 떠서 ChatGPT에 넘어오면서 이거 해답이라는데 이렇게 쓰면은 욕먹습니다. 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구글링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I 독을 봐서 오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블럼 솔빙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학습하면서 오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atGPT에서 아웃풋을 뽑아내주는 거에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골고루 쓸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거에서 좋은 도구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까 영어 공부한 것처럼 사전보다는 전자사전이 편하고 전자사전보다는 영어 선생님이 더 편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도구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야. 단어만 알고 싶은데 굳이 영어 선생님 부담스럽게 불러가지고 이 단어 뭐예요?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그때는 사전 보면 되고 전자사전 보면 되고 뭐 번역기 툴 돌려가지고 쓰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세야. 어떤 멘탈리티로 어떤 스탠스로 내가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도 우리가 원숭이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인간의 욕구도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다뤄낼 수 있단 말이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0부터 코딩을 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거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왜? 시간을 두면서 검증이 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튜토리얼을 보거나 아니면 따라 쳐보거나 아니면 ChatGPT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좋은지 나오거든. 추천형부터 보고 이렇게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질문을 읽고 갔을 때 저는 당연히 코딩을 공부하려면 특정 시간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농구공을 던져서 슛을 잘 쏠려면 특정 훈련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거를 채우는 건데 ChatGPT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을까? 아니죠. 구글링이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쏟아가지고 보고 트라이 앤 에러 우리말로 하면 시행착오를 겪는 게 학습이라니까요. 이 머신 트레이닝 할 때도 그래요. 계속 피팅을 시키면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 나간단 말이야. 예, 정답과 오답을 보여주면서. 근데 인간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ChatGPT가 딱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없던 코딩 실력이 확 늘어난다? 내가 농구공을 던지는 실력이 확 늘어난다?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ChatGPT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인공지능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부터 코딩 공부하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ChatGPT가 있던 뭐가 있던 내가 해야 돼. 그렇잖아.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같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능 그 데이터를 다 머릿속에 넣고 수험을 봤다고 친다면 그게 인정이 될까요?
바뀔 거야. 아니면 어떤 법칙들이 있겠지. 적어도 이걸 공부할 땐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유학을 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번역기도 있고 뭐 사전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영어를 알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 아, 우리는 그런 툴이 있다 해서 공부할 때 니네가 쓸 수 있겠지, 그런 툴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소양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야 라고 해서 안 받아놓으면 끝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도구를 너무 이렇게 지금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서 막 신격화 시켜놓고 인공지능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계산기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인공지능 발전보다 계산기의 발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 계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정확도 뿐만 아니라 에러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그런 문제를 거론할 수 없잖아요. 3 더하기 3은 6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들은. 이 발견과 이 발명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더 대단한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침묵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는 거.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훈련, 사과하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니까. NJ 채널 자체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0부터 코딩하기 어렵다. 이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도구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PT 코딩의 10중 9는 안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 같은데 코드는 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코드는 다 워킹해요. 워킹하는데? 워킹하긴 하는데 일단 손을 많이 대야 되죠. 단순한 것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데이터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리플리케이트해요. 잘 만들어줘. 근데 세상 모든 문제는 현업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되게 익셉션도 많고 조건도 많단 말이야. 그걸 하려면은 그걸 갖고 와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정을 하고 이식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을 받아도 이게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맞다고. 아까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키백과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 네, 똑같이. 아웃데이트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누가 작성했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우리는 그런 검증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인공지능이 던져줬단 말이야. 그렇게 다 믿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10중 9가 안 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돌았고 코드가 돌았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수정을 가야 된다. 예, 결국에는 이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갖고 온 게 더 나아. 왜냐면 거긴 컨텍스트라도 있잖아.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약간 ChatGPT의 어떤 블랙박스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유추해 보셨기 때문에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것은 이런 거였구나, 이건 약간 스킵하고 아 이것은 이런 거는 여기를 좀 바꾸면 되겠네, 이런 컨텍스트로 내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을 봐서 우리가 도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토끼를 잡을 때 토끼 잡는 칼, 호랑이 잡을 때 호랑이 잡는 칼, 호랑이 잡는 칼로 토끼를 잡을 경우 잡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막 이렇게 뭐 상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도구를 쓸 때 도구의 장단점을 알고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일단 그게 포인트고. 사실 이렇게 좀 주저리주저리 말했지만 어떤 그렇습니다. 이 ChatGPT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API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도 있고 여러분들 그 책 서머리 같은 것도 제가 해서 지금 그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켜서 제가 썼던 책을 갖고 ChatGPT를 트레이닝 시켜서 여러분한테 엔서링 머신 같은 거 주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뭐 정말 잘하는 부분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도구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 쓰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이런 도구를 활용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마 전에 비디오를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ChatGPT에 관련돼가지고 질문도 받았겠다 해서 한번 잠깐 봤다가 한 1, 2분 보고 끊어버려서 시간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도 광고를 받은 것 같아. 광고를 받아서 이게 한 1분 정도 앞부분이 인트로덕션이 중요하니까 쭉 봤습니다. 그래서 ChatGPT를 꼭 봐야 된다 하면서 뭐 책 소개를 해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자기는 이거 책을 신뢰한다 하면서 앞에 그 소개말을 보니까 뭐 호기심을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다,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어려운 용어를 안 썼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책 광고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세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좀 쓰레기 같은 정보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책에 대한 친절도를 설명하냐는 거. 모든 책을 쓸 때 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안 썼다? 이 말은 즉슨 그냥 A라는 책을 인트로덕션을 쓰면 어려운 용어를 당연히 안 써요. 누구나. 그리고 B, C라는 책을 좀 전문적으로 뭔가 함축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그 난이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자의 문제도 아니고 ChatGPT 썼던 그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언어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서 저는 실수를 금치 못했고 그냥 중간에 껐습니다. 예. 시간 아까워가지고 껐고.
그런 비디오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추천하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천해 주니까 여러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비디오를 올려주셨는데 그건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딱 봤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돼. 이 내용 자체가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메신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 얘기하지만 행간을 읽어야 되고 어떤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하고 쏟지 않는 그런 이제 관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챗GPT 개발을 좀 늦춰야 된다라는 그 서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MIT 몇몇 교수님들이 되게 자극적이었어. 챗GPT를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잠시 중단하고 법적인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해보자 약간 이런 논쟁거리들이었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AI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이거를 현업에서 개발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안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업에서 개발하는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언더스탠딩이랑 그 온도 차이가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에 비디오를 통해서. 근데 영국도 약간 그런 컨텍스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어떤 이런 AI를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고 대중들과 직접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과 실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고,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보면, 고기도 끄덕끄덕 거려져요.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저도 제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thought process는 이러하다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관점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AI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걸 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 쭉쭉쭉쭉쭉 나와. 큰 틀에서는 뭐 앵무새처럼 쭉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챗GPT4 같은 경우도 대중화하게 릴리즈하기 전에 배포하기 전에 어떤 특정 이제 베타 테스터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 기업에서는 이것들 자각습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쳤어. 키워드들이 나왔어. 그럼 이것들을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맥락에 맞춰서 또 한 번 서치하고 트레이닝하고 또 한 번 서치하고 트레이닝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자가 학습들을 쭉 통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거지. 이게 가능하냐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 결과물이 딱 봤을 때, 오, 그래, 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그래, 정말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내놨지? 정말 대단하다. 라고 내놓는 수준은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해킹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런 식의 용도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미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저는 디자인적 관점에서, 창의적인 툴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간이 추론해낼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들을 그냥 하나 더하고 빼고 해서 어떤 통찰을 이끌어내는 거잖아. 그거는 굳이 기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기계가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위험하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놨을 때거든요. 전혀 다른. 마치 알파고 때처럼 알파 지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기보를 갖고 트레이닝 안 시켰다 하죠. 자기네들끼리 트레이닝을 시켜서 딱 보니까 인간들이 과거에 전혀 두지 않는 방식으로 바둑을 두면서 인간들이 이해를 못했거든. 저는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위험한 포인트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뭔지 물어봤어. 근데 나는 도저히 납득 못하는 대답들을 막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인텔리전스가 낮고 경험이 낮아서 이해 못하는 케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완전 에러거나 말도 안 되는 에러거나. 근데 일단 그런 건 차치합시다. 없다고 치고 이게 정말 막 몇 수 조조개의 어떤 파라미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막 그것들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없이도 막 트레이닝을 하고 막 이런 단계가 됐다고 치자고. 뭔가 만들어냈어. 근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라고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막 정말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나는 내가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아득히 넘어버렸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뒤부터는 얘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는지 권한이 있다고 친다면 알 수 없는 거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단계 넘어가 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계를 굉장히 좀 위험한 단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서 이거를 또 디자인을 좀 접목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어떤 부분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아트와 디자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아트는 이해를 못해,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들어가서 그거를 봐야지, 아,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이입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건 이거구나. 아, 이건구나.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페인팅을 그렸고, 이런 어떤 재료를 썼고, 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지 못한 것들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아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앞에 술잔이 10개가 있어.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술잔, 농구 끝나고 친구들과 마시고 싶은 술잔,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술잔.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자동차 디자인도 그렇다 하잖아요. 뭐 너무 앞서가면 안 돼. 한 세대, 두 세대만 앞서가도 거기 안에서 이제 왜냐면 그걸 받아들일 대중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렸어.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이거 좀 해줘 라고 물어봤을 때 기발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들을 엮고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한 부분들을 뱉어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전혀 다른 뭔가를 내뱉었어? 그럼 우린 뭐라 하겠냐면 야 뭐 디자인이 이래. 이거 에러 아니야? 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컨텍스트를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싱귤리티를 넘어가는 컨텍스트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변화하는 막 급격하게 변화하고 막 자극적인 뉴스도 나오고 이런 것들 안에서 내가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좀 길게 찍고 어떻게 보면 이 ChatGPT에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냥 새로 나온 서치 엔진이에요. 새로 나온 어떤 검색, 새로 나온 어떤 서머리, 새로 나온 어떤 그 정보를 줬을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제3의, 물론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트레인된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제3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추론을 주는 거긴 하겠지만 좋은 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가다 질문을 받을 때 마치 이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걸로 막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기존의 것들을 확 뛰어넘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비디오를 찍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울고 싶은데 땀 때려주고 약간 이런 진보 코딩의 어떤 진보 이런 기술들이 코난데도 코를 풀고 싶은 거야.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 이건 전혀 주파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어떤 정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클릭스라든지 어그로를 끌기 위한 거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들은.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그 매트릭스 같은 혹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인간은 원숭이만도 되면 뭐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퇴화해가지고 그냥 그 단세포로 있을 거야.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근데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본성도 있고 어쨌든 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그거의 어떤 지식체계와 그 사고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호기심을 태워가는 거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생각 그것들을 자극해가지고 뭔가 간다고 친다면 잠깐 스톱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를 중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를 흥분시키는 건지 여러분들 마약 같은 것들 단기적으로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 뭐 이렇게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단기적으로 내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끝이 항상 그렇잖아요.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 건강에 해치고 안 좋단 말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몸에 쓴 게 처음에 써 보이지만 이 쓴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지 그게 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게 돌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의 관점으로 쿡 찔렀는데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ChatGPT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디자이너들이 어린 디자이너일수록 어린 실무자일수록 이런 어떤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은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르르르 따라가고 아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이야기했대도 우르르르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고 스탑하고 띵킹하고 이 사고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도 정보를 이제 좀 더 오해 없이 시간과 에너지 누수 없이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드립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